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니 뭐니 해도 라는 문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문형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때 바로 뭐니 뭐니 해도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가정환경이 중요하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 외모, 성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결혼에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뭡니까? 비빔밥이요? 돼지갈비요? 냉면이요? 삼겹살이요? 아니요.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김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예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예문을 좀 써봤는데요. 자, 여름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까? 이 음식, 저 음식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식이 가장 좋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것저것을 말해도 시원한 음식이 최고다, 제일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말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요리법, 레시피, 그 다음에 좋은 주방도구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료가 좋아야 하죠. 그래서요,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다른 조건들이 많지만 좋은 재료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재료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감기가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휴식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음식을 조금만 먹어요, 식사량을 줄여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휴가를 즐겁게 보내려면, 자, 여름이에요.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면 가장 좋습니까? 여러 장소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바닷가죠.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라는 문형을 살펴봤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뭐니 뭐니 해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